안 될까요, 아버님? 이 복잡한 상황에서 저희 둘만 빼주실 수 없을까요? 선옥은? 이기적이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고 철이 없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러지 않고서는 저희 둘이 같이 못 살아요, 아버님. 그렇지만 부모님과 등지고 산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. 하룻밤에도 수회까지 생각이 들어. 자네 말 맞다나. 영인이하고 자네 두 사람만 뚝 떨어져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나. 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또 그게 아닌 걸 어쩌겠어. 부모 자식이란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인데 그걸 어떻게 사람 힘으로 끊어내고 살겠나. 저도 압니다. 하지만 언제까지요? 모든 걸 다 해결될 때까지요? 그게 언젠데요? 영인이 저렇게 놔두고 저 이렇게 무력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, 아버님. 이럴 때 길을 열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네. 아버님. 자식들 힘들게 하지 않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는데. 그래도 자네가 이렇게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데 길이 곧 찾아지지 않겠나? 그럼 아버님은 영인이하고 저 도와주실 수 있는 건가요? 막아서지는 않을 생각이네. 아버님.